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국가대표 선발 논란에 휩싸였던 선동열 대표팀 감독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청탁이나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한 달 동안 침묵하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선동열 감독은 먼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과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병역 특례에 대한 시대적 비판에 둔감했습니다. 뜨거운 논란이 됐던 LG 오지환의 선발에 대해선 병역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오직 실력만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칭 스태프에서 멀티 쪽을 생각을 처음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지환이가 유격수에서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선 감독은 선발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불법은 없었으며 대한체육회 회의록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제가 좀 빨리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선수 선발하는데 절대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선 감독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